않습니까? 이렇게나 지은 죄가 많은데 왜 반성하지 않습니까? 전두환 씨, 참말로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진짜 억울하네요. 진짜 억울하네요. 그러면서 사냥하고 용서할 기회를 주는 건데 이것마저도 포기해. 하고 힘들다가 이렇게 해보게 살기가 진짜 힘들대. 이제 그런 나와서 자영업도 못 바꾸고 빌려야 돼. 빌려. 그렇잖아요? 예? 그래야 되는데 이러고 죽었어. 지금 사람 죽었다는 게 나이가 80을 먹어가지고 죽었어. 아, 39에 혼자 돼갖고 우리 아저씨는 45살 먹어서 돌아가셔갖고 사람들이 막 뭐하니까 옷을 가지고 가시는데 강주대에서 강주대 하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벽돌공장 있었어요. 옆에가 근데 그 하수도로 들어가셨는데 총을 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못 모셔오고 모시러 가려고 평화의 길 대통령께서 가셨던 그 길도 저희 아빠 생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오랜동안 아파서 병원에 병원 신세지고 나서 온 가족이 피폐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은 이 많은 국민들이 아파 있는 상황에서 골프치고 그 침해다는 거짓말로 해가지고 이 온 국민을 속이는 그 자리에서 정말 경찰들 뭐 하는 거야? 아, 외치고 그래요. 아, 내가 외쳤어. 왜 사람을 왜 알아서 그래? 비껴. 다친다니까. 다치고. 다친대요. 그러니까. 밀어버려, 사람. 야, 확성기 뜯어, 확성기. 밀어. 다친대요. 확성기 밀어. 아니, 아니, 이러네. 하지 말고 나도 차 내리지 말고 하지 마. 나 시민인데 왜 경찰들 협박해 있냐? 하지 말래. 어, 그래. 야, 확성기 뭐지? 확성기 투발하는 광화문 광장에 불법 조형물 설치와 광주 학살 주범이라고 공공연히 말하는 행위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죄인 동시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꼭 제 앞에 무릎 꿇리고 싶습니다. 제 자식들이나 후대에게 이런 저기는 아픔을 더 이상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랬으면 좋겠어요? 무릎 꿇으려나요? 그렇게 건강하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식사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시면서 얼마나 아주 분통이 터지잖아요. 부모들은 사냥하고 용서할 기회를 지금 주는 건데 이것마저도 포기해서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많은데 왜 반성하지 않습니까?